네, 우선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봤었을 때부터 돈 문제가 지금 크게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봤었을 때 이게 상당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넘지 않았냐고 물어봤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해결을 할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하게 있었다 그래요, 어른들은. 이 돈을. 그러니까 다 받지는 못해요. 절대로 이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채무를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시기도 지금 이미 놓쳐버렸고, 말씀을 하셨던 이제 그 채무자, 이 돈을 가지고 가신 분, 내가 봤었을 때는 이분이 지금 갚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지금 돈을 갚을 생각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치는 게 없어요. 이분을 볼 때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실상 운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시거나 아니면 내 거를 뭔가를 하셨던 분이시라면은 진작에 손 털었다 그래요. 어른들은. 망했다 이거죠. 네, 없대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 앞으로의 재산이나 금전이나 비춰지는 게 일단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아예 없는 분이냐? 그렇진 않았다 그래요. 일단 돌려놨겠지. 네, 이분이 아예 돈이 있었던 분이 아니냐, 이걸 봤더니 그거는 아니래요. 돈이 없거나 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채무가 이제 사장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봤었을 때는. 사기꾼이에요. 네, 맞아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채무가 뭐 이제 사장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이분이. 언변이 좋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한, 투자 형식으로 돈을 좀 가져가신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이거를 흔히 말하면은 내가 좀뭐 이렇게 급한데 돈을 좀 그렇죠. 꺼다오 이게 아니고 그냥 뭐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뭐 해보자라는 둥 그렇죠. 아니면은 뭐 좋은 무슨 뭐 건물이나 뭐가 있는데 뭐 이거에 뭐 투자를 해보라는 둥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꾀해서 금전을 갈취를 했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분은 돈이 이 사람한테는 일단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돌려놨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악성이에요. 악질이고. 악질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받기에는 힘이 든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다른 수를 쓰셔야 될것 같아요. 채무도 이제 사장님만 있으신 게 절대적으로 아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고. 방법을 다른 쪽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살았냐, 죽었냐를 물어보셨었잖아요. 살아는 있어요. 근데 시기가 이분이 절대로 운세적으로 좋지는 못해요. 죽은 사람 사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이 사주가 맞다라고 하고, 또이 사람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치만 운세적으로는 절대로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몸에 관자는 맞았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건강상으로 이분이 분명히 안 좋으실 거라고. 독일을 네. 맞았다 이거죠. 분명히 맞았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해요. 올수전이 정말로 힘이 들 거고,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하면은 이분의 인생을 놓고 봤었을 때 30대 초반부터 남한테 돈 뜯고 살았다 그래요. 맞아요. 이분이 딱 30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일찍 나쁜 짓 배워가지고 나이 먹어서도 그렇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는 척지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등지는 게 가장 좋은데 사장님도 수가 안 좋다 보니까 내가 그때 뭐에 홀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사장님은 남의 말을 사실상 듣고서 왔다 갔다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장님은 내 주관이 있으시고 내 고집이 있으시다 그래요. 어른들은. 그리고 사장님도 내두 손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일으켜서 온 거지 누구 도움받고 오신 거 없다 그래요. 어른들이 보실 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도대체 뭐에 홀려서 내가 이렇게 돈을 건네고 했는지 본인도 모르겠다 지금 그래요. 내 수가 안 좋으니 참 사람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내가 딱그 수구나 지금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당했어요. 예, 이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이 사람을 잡고 뭐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뭐 소송으로 하시거나 관제를 갖다가 하신다 그래도 이분한테 금전 받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방향이 없어요. 뭐 이제 이 나이 들어서. 사람하고 해결을 할수 있는 방향을 무조건 돈 내놔 하면 이 사람 돈안 내놔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적으로 할수 있는, 그건 그러니까 없잖아요. 할수 있는 방향을 치워가지고. 찾을 것밖에는 없어요.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아가씨는 이분한테는.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네. 모르시겠지만, 죽여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 약 올리니까 이분이. 그렇죠. 이분이 그냥 말 그대로 애를 먹이고. 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뭐 상황이 이만저만 했다라는 말이라도 하면 이빨린 소리라도 하면은 사람이 그렇죠. 마음이라도 그래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 죽게. 아 진짜 야 그렇게 네. 사람 속이고 맞아요. 이간질하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받냐 못 받냐의 답을 달라 그러시면은 돈을 받기는 힘들다 그래요. 맞아요. 이분한테 받기는 힘들고 네, 받기는 힘들다 그러고 다른 방향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받기는 힘드니까 어차피 못 받는 거고 다른 방향이라는 것도 받을 수가 없는데 뭐 이 사람한테는 받을 그러니까. 수는 없지만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똑같이 너도 힘들어봐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람이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속만 상하지.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방향을 찾으라는 거는 이 사람하고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법적인 부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싶은 것도 어른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네가 돈을 내가 지금 당장에 다 달라는 게 아니라 나랑 뭐 공증을 하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문서화를 만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두 분 사이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봤었을 때도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없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나타날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그래요 어른들이. 왜냐하면 숨어버려요 이 사람은. 글쎄. 예, 그냥 딱 숨어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 못 봤어요. 예, 그 딱 숨어버리고 연락이 되더라도 잠깐이에요. 정말 딱 잠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지 처남을 내세우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연락이 되더라도 잠깐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돈을 갖다가 좀 비춰지는 금액도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몇 천만 원 뭐 이런 게 아니라 1억 2천. 그건 사장님 돈만이고 네. 응, 그건 사장님 돈만인 거고 나만 내 돈만 그렇지. 네, 이 사람이 놓고 봤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네, 액수가 좀 비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일단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같이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될지도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참 이것도 이 사람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일단 아무도 없어요. 지금 비춰지는 게. 그러니까 사장님처럼 증거로 내세우거나 관제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을 만한 이런 문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기를 쳤으니까. 네. 이런 문서들이 없어요. 아니 만약에 사기를 쳤어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돈을 빌려 갔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아 저는 이제 물건값을 저 세금 계산서 끊어준 건 있으니까. 그런 사장님이 그런 부분이라도 밀고서 가야 되는데 이분하고 그렇게 기저 법적인 그 시효 가치 그러니까요. 그 가치를 갖고 있어 행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만약에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형사 쪽으로 밀고 가봤자 어차피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사람하고 이거를 어떻게 뭐 문서화를 해서 돈을 뭐 갚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은 건데 그거를 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 일단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딱 단축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돈 없다고 돈 빌려달라고 할 사람이래요. 아, 그러니까 계속 사기치는 네, 계속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래요. 그래 놓고서 내가 이게 해결이 되면 이거 줄게. 저게 해결이 되면 저거 줄게. 숨겨놓고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치만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정말로 어찌 됐던 간에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어른들이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작정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로 작정한 거예요. 못된 거고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나는 이만큼 속 썩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살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타요. 이 사람도. 분명히 맞아요.
벌은 받을 거라고. 당연히 벌은 받을 거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놓고 10배, 100배는 받겠죠. 당연하죠. 남의 눈에 눈물 빼면요, 본인 눈에서는 피눈물 빠져요. 그건 분명해요. 정말 그건 이치가 분명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 그냥 어른들이 지금 봤었을 때 그냥 사장님 그렇다고 해서 이 돈 때문에 당연히 속도 썼고 많이 이제 힘들기도 하셨고 했지만 그래도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었다. 지금 어른들은 그러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뭐 어쨌고 당시에는 당연히 힘들었죠. 왜냐면은 큰 돈이 나갔으니까 그래도 그걸로 갔다가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타격을 맞은 건 없었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참 나도 그냥 인생 공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또 그게 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제 이제 친구가 여기 경찰 이제 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내가 그럼 그냥 나 다 이제 잊었으니까 죽여버리고 내가 저기 하면 어쩌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너만 더 고생한다. 맞아요. 이거 돈 잃고 교도소 가서 고생한다 이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진짜 똑같아요. 이제 비슷한 일을 봤었을 때 정말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좀 갚으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그냥 작정하고 난 모르겠다 하고 배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근데 의미.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벌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분명히 벌 받아요. 아유.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이 괜찮았어? 그러면은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본인 핏줄 자식한테는 분명히 내려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편치는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저도 어찌됐든 간에 실령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명도 나쁜 소리는 못 하는데 길지는 않잖을 거 아니에요. 명. 이분. 난 이제 말 그대로 남의 명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살기는 그래도 제명대로서는 살고는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남껏 뛰어먹고 그렇지만 아마 편하게 가지는 못하실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래요. 어찌 됐든 불안해서도 못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자기를 해칠까 봐. 하도 남들한테 그 다 뛰어먹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세상이 또 그렇지도 않는데. 그치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진짜로 못됐어요. 정말 사기꾼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냥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사람한테 나쁘라고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분들은 분명하게 혼은 나실 거예요. 그 생일에서 그게 나와요? 1월 12일 생? 저는 사주 푸는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은 사주는 모르겠는데요. 딱 보면은 보여요. 그냥. 그냥 보여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땠고가 보여요. 근데 그렇군요. 이분을 놓고 보면은 진짜 그냥 못 됐어요. 그냥 자기 실속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벌 받아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신도 있죠. 예. 마음을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분하고 다른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래도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가는 그것도 거 말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죠. 맞아요. 나타나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예, 예. 근데 아마 이분 진짜 올해 년 수전이 정말로 좋진 않을 거예요. 아유, 사실상 올해나 내년에 죽었으면 좋겠어. 아유. 신당에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예 잊고 그쵸. 아예 죽었으니까 잊어버리는데 아이고 아직도 잘 살고 있다니까 내가 그냥 열통이 터지는 거지. 잘 살지는 못할 거예요. 본인은 잘 살지 몰라도 아마 정말로 제일 무서운 건 그거예요. 뭐든지 간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진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내가 정말 악하게 살지 못한 이유는 내 새끼 때문이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모된 도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했었던 거 절대로 자손들 편하지 않아요. 그게 그 대에서는 잘 풀리고 갈지언정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자식들. 당연하죠. 손잡대. 분명히 아래로 타요. 업도 업장도 당연히 다 아래로 타게 돼 있어요. 좋은 것만 타지 않아요. 나쁜 거는 더 많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진짜 어린 자손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집을 둘러다 보면요. 진짜 밑에서 분명히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타면서 자손들이 분명히 문제는 생겨요. 근데 이분도 정말 육신은 편하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 이분이 지금 개묘상 토끼띠이시란 말이에요. 63년생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 사주를 딱 놓고 봤었을 때 절대로 편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전은 손에 쥐고 있을지 몰라도 육체는 분명히 맞았을 거라고. 편치는 못하실 거라고. 우한계도 생겼겠네. 맞아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예. 마냥 잘 산다라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분 운세도 좋은 운세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30대 초반부터 이분은 진짜 남의 등골 빼고 살았다 그래요. 정말. 아, 30대 초반 맞죠? 네. 그때. 딱 그때부터예요. 예. 그래서 30년 세월을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좋아. 아무리 자손들이 잘 풀린다 그래도 분명히 문제는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예. 나쁜 짓 하고 못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예. 대주님, 사장님 건강만 좀 잘 챙기세요. 아, 저는. 네, 왜냐하면 지금 놓고 봤었을 때 특별히 어디가 가장 크게 문제가 있어요라고 지금 들어오진 않는데 심장 위쪽, 머리 쪽으로 혈압이나 이쪽으로 혹시라도 잘못하다가는 내가 좀 쓰러지겠다 이렇게도 들어오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마음을 네, 편하게. 위로도 잠을 못 자요, 제가. 사장님을 보면은 아래로 치는 게 아니라 위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장 위쪽으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술을 먹으면 좋지 않죠, 당연히. 아. 근데 이 김씨 집안이 사장님네 집안이 술 좋아해서 끊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드세요. 그리고 항상 혈압 쪽으로나 그리고 뇌질환 쪽은 꼭 조심하시고 잘 챙기시고요. 예. 검사도 잘 받아보시고. 예. 아시겠죠?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